네. 지금 국방부하고 군부가 서로 분리돼 싸우는 것 같은 얘기 하셨던데요. 방사청은 어차피 군부 소속이니까 보면 원래 수출이라면 당연히 국방부가 앞에 서야 되는데 왜 계속 방사청이 앞에 서 있는 건가요? 국방부와 방사청이 방사청을 포함한 군인하고 따로 나오는 것 같아요. 아, 네. 방사청이 요새 뉴스에 국방부보다 먼저 보이고 앞에 선다. 질문 내용은 국방부와 방사청 뭐 이런 관계에서 방사청이 왜 앞에 요새 전면에 나서느냐. 한마디로 엉망인 지금. 아, 아니 그거는 뭐 방사청은 사실은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게 방사청이에요. 군에 무기를 만들어주는 역할. 그 다음에 이제 군에 무기를 수입해서 나누어주는 역할. 그래서 군을 무기체계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방사청이 하면서 거기에 부가적인 업무 중 하나가 우리 무기를 외국에 수출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. 그래서 우리 군사 무기를 만들어주는 것은 지속하는데 특히 방산 수출이 요새 우리 재팟이 터졌어요. 사실은 방산 수출이 문재인 정부 때 각고의 노력을 해서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저작년부터 2년 전부터 이것이 터지기 시작을 했습니다. 그동안 우리가 쭉 해서 한국 대한민국의 무기가 이제 인정을 중동에서 인정을 받고 그래서 UAE 이런 데 같은 데는 4조 원대의 그때 방산 수출 계약도 하고 사우디, 이집트 뭐 여러 나라에 이렇게 씨를 뿌렸고요. 요것이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면서부터 유럽의 방산 수출이 획기적으로 많이 늘어나면서부터 요런 것들이 이제 주목을 받죠.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도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문재인 정부 때 잠수함을 우리 손으로 만들었고 전투기를 우리 손으로 시제품을 만들어서 실험 운영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국민적인 관심사가 되다 보니까 요새 방산 쪽에 뉴스가 많이 나오긴 하는데 그 체계는 어차피 국방부로부터 이렇게 통제를 받고 하는 건데 지금 사실은 각고의 문재인 정부 때 다 씨를 뿌려서 키워놨는데 열매를 이제 윤석열 정부가 거두고 있는데 그것을 과거 정부와 다 역사 속에서 이렇게 이어 달리기를 했는데 앞에 거는 딱 빼고 마치 문재인 정부에서는 안보를 뭐 소홀히 한 것 같이 얘기하면서 자기 공치사만 하는 것이 문제죠. 사실 과거부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열매를 맺었고 이런 걸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꼭 문재인 정부 때는 마치 하나도 안 한 것 같이 하고 마치 지금 1년 만에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한 것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문제라고 봐요. 좋은 질문 하셨어요. 그럼 계속 하시죠. 네. 질문에 답이 되셨어요? 궁금증이 되셨어요? 밀떡이라고 해야 되나요? 밀리터리 덕후들만 네. 좀 아는 내용이었던 것 같긴 한데